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을 앞두고 이 연설문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계속해서 주시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예, 강한 물가 상승세와 고용 시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 베이지북이 약 30분 전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경제 활동이 완만하고 보통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월 중순 이후로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디스트와 모더레이트라는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 가격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 선물 가격은 이틀 연속 상한 가격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식료품 영역의 인플레이션의 가속 우려가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한국증권 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료품 기업들이 현재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업을 분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밤에는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사업을 분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26년까지 원래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2026년까지 영업이익률을 10% 10%까지 올리겠다라는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베크롬비의 경우에는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CEO는 앞으로 심각한 재고 공급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크롬비 피치의 주가의 경우에는 주가가 1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